논에 나왔습니다. 이 논은 정연이형 논이고요. 지금 모내기를 위한 모짜리가 만들어져 있네요. 부직포를 벗겨낸 모판이 초록색 빛을 띠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에 부직포를 벗겼으니 한 2주 정도 모를 더 키워서 모내기가 시작될 것 같습니다. 정연이형이 만든 모짜리는 논 6필지에다가 모짜리를 만들었고요. 주로 우리 마을 모짜리가 많고 다른 동네 모짜리도 조금 있는 상태입니다. 꿈틀거리는 녀석들이 있는데 며칠만 지나면은 얘네들이 이제 올챙이가 돼서 돌아다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아, 보니까 벌써 헤엄치는 녀석들이 개 중에는 있네요. 파파! 두 군데에는 아직 부직포가 덮여 있네요. 파종을 해서 볕이 눈이 뾰족뾰족 나오면 이렇게 모짜리에 앉혀서 물을 대놓습니다. 뭐 처음에는 아직 어리고 약하기 때문에 이렇게 부직포를 덮어서 뜨거운 열기나 또 밤에 추위를 막아주는 역할을 하고요. 이렇게 일주일에서 열흘 정도 지나고 나면은 좀 더 자라서 이제 자생력이 좀 생기고 나면은 이렇게 부직포를 벗겨내서 초록색 모를 볼 수가 있습니다. 정연이 형은 유기농이 있기 때문에 모든 농사를 유기농에 준해서 짓고 있거든요. 특히나 이 모짜리 하는 모나 모판 이런 부분들은 철저하게 유기농에 맞춰서 하고 있답니다.